이게 싸움이 안 돼. 너무 압도적이에요. 오늘 병맛전쟁 컨텐츠의 주인공은 바로 미군입니다. 마찬가지 고스트 드래곤님께서 만드셨어요. 아 요즘 너무 밀덕스러운 채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섹션은 진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펩스 일지를 만들 때 정말 참고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가장 처음에 라이플맨 M1903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스프링필드라는 빵, 찰칵빵, 찰칵 볼트 액션 소총이에요. 우리 흔히들 미군 생각하면 팡팡팡 핑 나가는 그 개런드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외로 볼트 액션도 사용을 했다는 건 스프링필드. 네, 미군은 아래는 초록색이고 위에는 갈색깔, 베이지 색깔 자켓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색상 차이가 나진 않았을 텐데 좀 과하게 색상 차이가 나네요. 안에는 좀 연두색으로. 아무튼 뭐 일본 일반 병사하고 싸움을 붙여봤을 때 비슷해요. 어차피 능력치는 다 똑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라이플맨 M1.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게런트 소총입니다. 생긴 거는 똑같은데 특근을 풀고 있네요. 자, 4연사 속도 빵빵빵빵 남들이 한 발 쏘고 장전할 때 땅땅땅땅 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한테 밀리네요. 약간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일본군 그냥 기본 보병한테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됨? 가격은 비슷합니다. 50원 차이 나는데 아 이게 초장에 딱 제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사력이 세다 보니까 데미지는 낮다 이렇게 밸런스 패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설트 샷건 650원 샷건 숏 버전 소드 오프 샷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옷이 좀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자,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일본군 어설트 트룹이랑 싸움을 붙였는데 체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동 속도가 좀 빨라요.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샷건이 아무래도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짜 빨리 다가가서 싸우는 게 아니면 조금 힘듭니다. 계속 쏘니까 이제 넉백이 되잖아요. 이게 짜증이 난다고 이게. 그리고 일본군 근접 공격이 좀 사기네. 네, 미군 샷건은 일본군 어설트한테는 밀린다. 가격 차이가 100원밖에 나지 않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하지만 메딕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자, 메딕 생긴 거 팔에 하얀 색깔 완장을 차고 있고요. 자, 힐링 하면서 아군들 체력 케어해줍니다. 네, 애초에 지금 공격이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게.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가지고 와우! 왜 이렇게 세? 뭐야? 아니 잠깐만. 다음은 M1A1 어설트 트루브입니다. M1이 아니라 M1A1. 우리 흔히들 말하는 톰슨 기관단총의 재직 명칭은 M1A1이라고 해요. 싸우는 걸 보면은 역시 연사력 좋고요. 사정거리 나쁘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일본의 1번 보병을 그냥 눌러버리는 느낌인데 재장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데미지가 낮아서 여러 발 박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설트 엔지니어입니다. 공격 전투공병이란 뜻인데 오 뭐야 저거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지 너무 궁금한데 다이너마이트를 제자리에 던지고 공격을 하네요. 이거 무슨 경우지? 왜 그러지? 아 돌격 스킬 때문에 던지고서 거기로 돌격을 순식간에 해버리기 때문에 마치 제자리에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돌격을 하는 돌격병일 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점프에 들어갔을 때 다이너마이트 갑! 팡! 하고 터지면 데미지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다이너마이트 일회용이 아니네요. 일회용 아니에요. 하지만 던지고서 자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 도대체 뭐야. 아 일본군 발차기 때문에 그냥 다 죽네 이 미국이. 빵댕이 거두차였습니다. 빵댕이가 아니었다. 네, 다음은 900원짜리 레인저 M1 바주카입니다. 바주카의 제식 명칭도 M1이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보통 M1 게런드, M1 바주카, M1 에이브람스 이렇게 M1 뒤에 다른 물칭을 좀 붙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멍청한 짓을. 바주카병은 와우 군복고소 방탄복까지 화려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방편복 같은 느낌이겠죠. 자 바주카 어깨 메고 발사 준비. 오 잠깐만 포탄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다시 한번 볼까? Nope. 아니었고요. 그냥 직방으로 맞아버리는. 그리고 포탄 3발 맞았는데 그냥 멀쩡합니다. 데미지가 그렇게 센 것 같진 않아요. 정면에 맞았을 때 데미지는 어떨까? 아 이 정도 날고요. 자, 측면을 한번 쏘게 해볼까? 오 비슷한 것 같다. 이거를 한번 내가 실험을 해봐야겠어. 적게 다는 것 같다? 다음은 엔지니어 플레임.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뭐 뻔하시죠? 아마 미군 소개 영상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네이팜탄을 사격을 하고 이거 공포를 거는 것 같은데 공포 색깔이 좀 보라색이야. 그래서 난 이게 정체가 궁금해. 저번에도 밝히려다가 실패했는데 얘네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거리에 있을 때 뿅뿅 걸면 오 튀튀튀튀튀 바로 도망가버리네. 이게 고급 유닛은 좀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센 건가 봐. 우리 아자 걸리나? 아자 공포 좀 걸어봐봐 얘들아. 전혀 걸리지 않는다. Nope.
다음 아메리칸 마린 해군이죠. 뭐야 모자에 꽃이냐 저거? 포켓몬에 나올 것 같은 탐험가 룩인데 헬멧이 황토색입니다. 어? 내가 알기로 황토색이 아니었는데 해병대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총도 사실 해병대는 그 당시에 보급 상황이 좀 열악해서 게런드가 완전히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스프링필드를 좀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쪽 손에는 이거 뭐야 연막탄? 한번 볼까? 자 뭔가 던집니다. 뿅뿅뿅. 와 이거였구나 독가스. 우리 지난화에 일본군 소개할 때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독가스가 펴져가지고 어? 이게 뭐지? 일본군엔 독가스 던지는 애가 없었는데? 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해병대가 던지는 거였구나. 근데 그때 이상했던 게 미군 진영에 독가스가 퍼져 있었는데 멀리 못 떠. 아 얘네 또 바보같이 던지고 또 골격을 하네. 아 그럴 거면 방독맨이라도 끼고 가든가. 바보야? 자기가 독가스 뿌려 놓고 거기로 돌격하는 그런 바보가 있다? 푸슝빠슝. 다음은 어설트 마린이에요. 그냥 마린이 아니라 어설트 마린. 흔히 이제 어설트가 붙으면은 이제 기관단총을 쓰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느낌이죠. 충격을 팍 빠지는 복면을 쓰고 있어요. 수류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단총으로 무장을 한 해병대 특공대. 자 수류탄 던지고 네 여전히 수류탄 던지고 앞으로 달려나가죠. 아 이 그 던지고 달려나가는 것만 좀 수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유닛은 조금 싸움이 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면 던져서 자기가 수류탄 맞고 자기가 죽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동 속도 하나는 끝내주네요. 다음은 아메리칸 레인저 BAR M1918 980원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2차 대전 때 썼던 총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피하기 피하기 스킬 들어있고요. 그리고 방탄복까지 딱 입고 있는 게 얘는 진짜 2차 대전 병사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사정거리가 일반 보병에 비해서 짧아가지고 조금 얻어 맞으면서 진격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른 기관단 총들하고는 다르게 연사력도 높고 공격력도 높은 것 같습니다. 한발 한발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기관단 총은 계속 맞아야 죽는데 BAR은 그냥 한 두 대 맞으니까 죽는데? 어디서 볼까? 와 세 발 맞아야 돼. BAR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지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좋습니다. 다음은 M2 머신건어입니다. 아 중기관총이네요.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쏠 수 없는 차에 붙이거나 땅바닥에 박아서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엎드립니다. 사격은 하나요? 사격 또 안 합니다. 엎드려서 쏘는 병사들이 좀 사격을 안 하는 게 있어. 요 오류 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픽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 영화 제목이잖아. 1130원이고요 장거리니까 한 요쯤에서 쏴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좀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다른 나라 저격수랑 한번 붙여볼까? 둘 다 동시에 멈췄고 동시에 사격을 하네요. 그러면 좀 더 넣어볼까? 연사력을 또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동시에 첫 발 빠라랑 사격. 아 다시 빠방. 와 뭐야 미군은 알아서 다 나눠가지고 잘 쏘는데? 와 일본군은 3명한테 5명이 몰아서 쏘는데 미군은 각자 한 명씩 딱딱딱딱 역할 분담을 해서 딱 쏘네요. 우연이겠지?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 오호 이거 신기합니다. 이거의 위치를 살짝 바꿔줄까요? 와 계속해서 미군이 이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와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우연이로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건 뭐냐면은 미군 스나이퍼가 좀 더 타겟 분담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뭔 차이지 이게? 진짜 뭐가 차이가 있길래? 무장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아메리카의 위대함인가? 다음은 에어본 툴 공수부대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수부대랑 약간 공통병과라고 보면 되는데 일본군은 1300원인데 미군은 1450원이나 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M14를 들고 있습니다. M14가 아니라 M1 카빈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M1도 한창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그냥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데 어디 볼까? 어디 싸우나? 와우! 사정거리 일단 길고요. 연사력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총을 쏘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의 맞추지도 못했고 근데 미군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춥니다. 소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사정거리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돼. 너무 압도적이에요. 와 미군 공수부대 인정.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주인공답다.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의 차이. 다음은 미군 고급 장교. 장교로가 고급 메이얼밖에 없네. 영광급 장교. 그냥 얘는 똑같겠죠. 뭐 그냥 딱 포격하고 특별한 거는 없어요. 화가 나면 권총을 연사를 한다는 거. 다음은 미군의 대포 M1 57mm짜리.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오 헬멧이 검은색인데 검은색 헬멧이 있었나?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네요. 이분은 좀 복장 디테일이 뭔가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모르는 거거나.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진짜 검은색
파란색깔 처음으로 썼을 수도. 그리고 로켓4가 또 나오네요. 4,000원짜리야 무려. T3421 캐노피. 다른 나라도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지? 똑같습니다. 그냥 외형만 다르고 유탄을 쏟아부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지휘하는 거, 방어를 지휘하는 거, 찰지라는 건 이제 돌격이란 뜻이고요. 테이크 디펜시브 포지션 하면은 방어 위치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 돌격병은 일반 사병, 방어병은 오 코트를 입고 있어요. 장교의 느낌이 납니다. 아 미군도 이런 레인지 코트 입고 있는 느낌의 병사들을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건 없네요. 아까 그러니까 짧은 자켓이었어. 2차 대전 미군 하면 좀 긴 롱 코트도 가끔씩 보였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너무 디테일을 바라는 거긴 하다, 그치?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팩션과 한번 마지막 전투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미군이 한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우야 군세가 엄청나죠? 상대는 바로 독일군입니다 여러분. 와 근데 저는 저 독일군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아마 화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유닛 종류가 지금까지 본 거랑 좀 차원이 다르게 다양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또 엄청난 유닛 또 하나 숨어있더라고.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분까지 막 구현이 돼 있어. 막 장군까지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기대가 저는 됩니다. 자 전투를 벌여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둘 다 화력이 장난이 아니다. 어마어마하다. 예. 아 다리에 독가스 뿌리면 이제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아 그리고 독일군이 미군한테 압도적으로 화력전에서는 이겼네. 아 독일군을 정말 열심히 가장 신경 써서 만드신 팩션인 것 같아요. 독일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 누르셔서 절대 독일군 컨텐츠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봐요. 안녕.